아니, 조여정 씨, 그런 그 연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을 뒀나요, 그러면? 뭔가를 할수 없는 곳에서. 일단 사람이니까 두드리게 되잖아요. 전하려고 나의 존재를. 그 책을 봤을 때부터 각오는 단단히 했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. 이게 막 읽는 모든 걸 두드리고 끊임없이 고함치고 이런 게. 그리고 고함을 쳐도 처음 들어갔을 때랑 거의 끝날 때쯤에 그 지르는 소리, 고함, 느낌이 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, 네. 근데 몸으로 표현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. 왜냐면 시간에 따라서 그 수연이 표현하는 그 절규, 고함이 계속 달라지는 그 네. 지점을 고민을 많이 하신 뭐, 것 예를 들어, 같아요. 화장도 점점 이제 지워질 거고, 뭐, 이런 것들. 그러니까 최대한 그 밀실에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끝날 때쯤엔 정이 들었죠. 그것과. 네. 공감과. 역시 적응을 했는데, 우리 조여정 씨 필모 이래, 데뷔 이래 가장 많은 소리를 친 작품 아닐까요? 그건 확실해요. 확실하죠? 네. 우리 조여정 씨의 고함 만나볼 수 있고요. 자, 조여정 씨는 또 반대 입장에서 이렇게 몰입 연기를 또 어떻게, 이게 마음을 이제 켜켜이 어떻게 쌓으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. 그 감정을. 네, 일단 수연이가 다 마음껏 표현을 하고 사는 사람인데도 사실 수연이도 히든 페이스가 있거든요. 그런 수연도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내가 뭐 어느 순간 드러나거나 장르 특성상 조금 그 수위 조절, 그러니까 그 조절을 하면서 해야 될 때가 있어서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네, 아니 죄송해요. 제가 이게 캐릭터가 스포가 될 부분 계속 걸러서 생각하느라고 이제 말이 그냥 앞에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연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진짜 밀실에서 혼자 그 감정을 오롯이 표현하는 연기가 진짜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, 정 씨. 기자님들의 질문이 고개를 자꾸 탁탁탁 찍어서 해주시니까 말하면 안 되는 부분인가?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렉이 걸립니다. 네. 그래서 오롯이 정말 이 앞에 있는 거울 앞에 있는 이 인물들에만 초집중을 해서 그리고 어떻게든 뭘 어떻게든 나가야 되니까 일단 나가야 뭐제 마음대로 하니까 그거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약간 여담이지만 막 무언가를 두드리고 하루 종일 소리만 지르는 연기를 이렇게 하고 집에 오면 몸살이 나더라고요.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래요. 네, 몸을 계속 두드리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소리도 지르고 하니까 목도 안 좋고 좀 끙끙 앓으면서 밤마다 잤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일어나서 또 가보자. 탈출하러 가보자. 이러고. 몸살 투혼을 하면서. 네.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영화에서. 그랬습니다. 죄송한 일. 이해네요, 저는. 네. 계속해서 사죄를 하고 있는 송승헌 씨의 모습인데 볼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. 보라트 가볼까요? 아, 네. 한쪽도 좋고 두 쪽도 좋아요. 네. 아, 너무 귀여운데요? 정면.